자, 2021년도 오늘 10월 17일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죠. 코스피 종합 주가는 제 이야기대로 지난주 정확히 수요일 날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서요. 제2의 강하게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오기 시작을 해서 이번 주는 그래도 뭐 개미 투자자들이 좀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이 하나도 안 틀리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상화폐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시황 분석 정보 해서 5일 전이죠. 오늘로서 제 금융 지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 포스트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려운 구간이 끝나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할 일은 다 끝났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 지식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급락장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예측이 단한 번도 안 틀렸고요. 아직 2800에 대한 하방 압력이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 먼저 급한 불은 껐다. 제 시황 분석을 보시면 이번 주 급락장분 아직 하락장이 더올 수도 있다. 이제 급락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여기 썸네일의 포스트의 글을 보시면은요, 이제 급락장이 끝이 이틀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포스트 썼죠. 5일 전에 글 썼습니다. 제 예측이 하나도 안 틀리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한 번도 포스트 제목을 아무 생각 없이 글 쓰지 않는다. 확신이 있는 글을 쓴다. 그런 이야기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날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포스트 제목을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제 급락장의 끝이 이틀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화요일 날 제가 아마 포스트 쓴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수요일 날 주가가 미국장이 안 좋아서 개파락으로 크게 떨어지면 2800까지 깨질 수도 있지만 미국장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끝나게 된다면 음봉이어도 이번 주는 분명히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돌아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내일이다. 내일이 수요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 예측대로 2901로 이번 주에 끝났는데 2901로 끝났는데 2901이 왜 2900을 깨지 않았는가? 2900 1을 찍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맞다면, 내일은 수요일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은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돌아야 된다. 그래서 수목금 양봉으로 강하게 상승 마감이 떨어지게 된다면,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제이 동영상으로 분명히 설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서, 만약에 수요일 날, 어제 깨지 못했던 2901이 왜 2901인가 말이야. 이 숫자가 왜 2900을 안 깨고 2901로 바닥을 찍고 그날, 주가가 끝났는가. 이게 2901이 주어지는 이 숫자의 의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2901이 의미가 있는 숫자라면 분명히 수요일 날은 주가가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장이 와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2800은 내일 안 깨진다. 이게 마지막 바닥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이날 5일 전에 분명히 제 동영상을 보시면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급락장의 끝이 이틀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제 포스트 제목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밑에 포스트 제목 나오죠? 마우스 여기다가 포스트에다가 딱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번 급락장의 끝이 이틀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기가 막힌 분석이죠. 이런 확신이 있는 분석,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나만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 나만큼 이런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얘기 하나도 안 끝났습니다. 저, 안 틀리죠. 제가 그래서, 이번 어려운 장에 전제 사안을 다 말아먹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1년 중에 가장 개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제 내할 일은 거의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은 시황 분석하지 않겠다라고 마지막 포스트를 5일 전에 연달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예측이 하나도 안 틀리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몰라요.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아무튼 성공 투자하시고요. 제 예측이 맞으면 이번 하락장의 끝이 이틀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포스트를 썼고, 저는 그 이후로 미국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궁금하기는 하지만, 뭐, 굳이 더 이상 뭐,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시황 분석 정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 금융 지식으로, 돕는 구간은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더 이상 하락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라고 5일 전에 이 동영상 끝내고 여기에다가 또, 썸네일로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암시를 드렸습니다. 내 예측이 맞다면, 이틀 안에, 여기 포스트, 글대로 이제 급락장의 끝이 이틀 안에 끝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으로는 오늘로서 내 역할은 끝났다. 이번 하락장의 끝이 이것이 될 확률이 거의 99%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썸네일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는 거.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 포스트 제목, 제목에 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대통령이 뭐 앉아가지고 국민들한테 국정연설하고 의사전달을 할때 아무 생각 없이, 그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뜻이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체크를 하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죠. 밑에 수많은 뭐 관리자들이 다 검토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검토해 줄 사람은 없지만 제 스스로가 다 메시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으니 내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 내 포스트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포스트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메시지가 있고, 그거를 잘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시황 분석을 미리 내려주는가라는 것을 눈치를 까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제 방송 고정 쪽으로 파생상품 투자하면서, 제 방송 고정 쪽으로 듣는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아마 큰돈 벌었을 텐데, 입싹 닫고 고맙다고 문자 메시지 하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뭐 제가 뭐그 사람들한테 뭐 떡값 받으려고 이짓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아 고맙다라고 문자 메시지라도 하나 주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저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지만 솔직히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뭔가 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가지 한 가지 단 하루라도 꿈과 희망을 줄수 있다면 이게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런 내 개인적인 도덕적 기준 뭐 이런 것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뿐이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이게 개가리가 나야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흥이 나는 건데
하는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뭐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 동영상을 보시고 한 푼이라도 벌어서 훗날 크게 성공을 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참 고마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고생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에 개인적으로 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이 국민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KS 코인, KS 로또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태까지 60평생 살아오면서 제 입으로 한번 뱉은 얘기는 아직까지는 단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KS 코인, 이 말도 안 되는 1조 프로젝트, 오늘 당첨자가 몇명 나왔냐면요. 약 80만 원, 거의 90만 원 돈이 나왔습니다. 90만 원 돈이 나왔는데, 그돈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주목하시고요. 이왕 뭐 방송 녹음했으니까, 그래도 이건 따로따로 녹음해야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는 대표인 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2금융 지식이 이게, 전 세계에서 제가 자신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1조 프로젝트도 성공 확률이 상당히 많다. 매주 당첨되고 있는 돈이 오늘도 거의 뭐 80만 원 가까이가 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2부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훗날 큰 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